나른한 오후를 깨우는 소리, 거리에 울려 퍼지는 홍시은 씨의 노래에 집중하고 있는 이들이 있습니다. 이번에 저희 이제 소파 사운드 공연을 언플러그드로 진행하려고 하는데 관객들이 한 15명 정도 그렇게 올 것 같아요. 혹시 공연 괜찮으신지? 네. 전 너무 좋아요. 아 그렇군요. 저는 소파 사운드는 좋습니다. 아, 진짜 감사합니다. 아유, 제가... 아 진짜. 네. 전문 공연장이 아닌 작은 공간에서 최소한의 관객과 함께 펼쳐지는 소파 사운즈. 영국의 작은 방에서 시작된 이 특별한 공연은 순식간에 전 세계인을 매료시켰습니다. 세상에서 가장 작지만 그 무엇보다 큰 울림을 주는 공연, 지금 대구에서 시작됩니다. 제껏 만난 사람들과 그려온 많은 곡선과 보수적인 문화도시라 불리는 대구에서 2년째 새로운 문화를 꽃피우는 사람들, 그 중심엔 청년 문화기획자 김명수 씨가 있습니다. 소파사운즈 대구팀 같은 경우에는 지역에서 활동하는 그 문화 관련돼서 이제 프로젝트들을 진행하거나 비즈니스를 진행하는 팀들이 모여서요, 대구 지역에서 공연을 즐길 수 있는 그런 문화를 한번 만들어보자 해서 이렇게 모이게 된 팀입니다. 하나, 둘. 소파대구 화이팅! 북송로는 이런 적성가옥 이런 데들이 많아서 이런 부분 좀 살릴 수 있는 이런 공간들, 아직까지 매력적인 공간들이 많으니까 그런 부분들을 어떻게 발굴하냐, 이런 것도 되게 의미 있을 것 같아요. 사실 여기 사이에도 작지만 특별한 공연이라는 철학처럼 소파 사운드의 핵심은 공간입니다. 그래서 공연 장소를 찾는 게 가장 중요한 일이죠. 평소 눈여겨봐왔던 곳을 찾은 기획팀. 북성로의 과거와 현재를 기록한 공간이자 대구 고유의 특색을 품은 이곳. 새로운 대구를 만들어가는 소파 사운드 대구팀과도 닮아 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게 좀 재밌는 포인트인 것 같아요. 북성로. 그 다음에 여기 있고 공간에서 나올 때 혹시 여기 공간이 되게 소파 언플러그들 하기는 저희가 되게 좋을 것 같아서 저희가 공연을 해도 가능한 부분인지 알 수 있을까요? 네. 저희가 여기 돌아가는 프로그램들이 있어갖고 네. 그 일정들을 논의해보고 네. 결정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요. 아 그렇군요. 네. 아 지금 당장 아직 답변을 드리기 좀 어려우신 거죠?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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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주 중으로 저희가 한번 연락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수고하세요. 네 고맙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네. 아 진짜 섭외하기가 힘들죠 보통은. 그래도 뭐 저희도 이제 많은 분들한테 이야기를 하고 취지나 이런 부분을 설명을 해드리니까 공감을 해주시고 마음을 열어주시더라고요. 그래서 일단 저희가 해보는 거는 결국 몸으로 최대한 많이 부딪혀보는 게 답이지 않나 그렇게 생각해봅니다. 올해 첫 공연을 앞두고 회의에 돌입한 기획팀. 사실 소파 사운드 공연과 일반 공연의 가장 큰 차이점은 아티스트와 공연장이 당일에 공개된다는 겁니다. 그렇기에 모든 과정의 비밀 유지와 함께 숨은 보석 같은 장소와 아티스트를 발굴하는 게 소파 사운드 기획팀의 가장 큰 업무인 셈이죠. 내일 어차피 서울 가니까 가가지고 코리아 쪽 만나니까. 아 네. 만나면서 바로 한번 네. 연락을 해볼래? 네 만나는 것도. 한번에 즉석에서 한번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소파 사운드 자체를 진행할 때 저희가 제일 중요하게 여기는 부분이 즐기자이거든요. 스태프들도 즐기고 아티스트들도 즐기고 관객들도 즐길 수 있는 그런 부분을 만들고 싶은 게 저희가 이제 이루고자 하는 바입니다. 어떤 편견도 꾸밈도 없이 오직 음악으로 교류하는 것,
그것이 소파 사운드의 진짜 목표입니다. 올해 첫 공연인 만큼 소파 사운드 대구팀은 새 결심을 품었습니다. 타지역 뮤지션과의 협업을 위해서 아티스트를 직접 찾아 나선 겁니다. 네, 그 제가 아는 아티스트 분한테 연락을 드렸는데. 네, 네. 아, 알겠습니다. 한번 뵈면 좋겠네요. 네. 아, 네, 네, 네. 이쪽은 소파 사운드 아. 대구 쪽. 대구요. 네. 네. 아. 드래핑 하시는 김명수 씨. 아, 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이쪽은 저희랑 이제 10월에 공연을 했던 빅 바이올린 플레이어. 빅 바이올린 플레이어. 네, 네. 제 활동명이 아. 빅 바이올린 플레이어.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어디 어디 있죠, 소파가? 소파는 서울 빼고 인천, 김포, 대구, 광주, 부산. 대구 같은 경우에는 두 달에 한 번씩 이런 식으로 공연 꾸준히 진행하고 네. 그럼 보통 대구 아티스트 분들이 주로 대구에서 공연하나요? 일단 대구 아티스트들이 주긴 한데요. 네. 요즘에 저희는 이제 타지역이랑 좀 더 넓히는 작업을 계속 하고 있어서 저희가 2월 23일에 이제 대구 쪽에서 언플러그드 공연을 좀 진행할 것 같은데 아. 혹시 23일 날 시간은 괜찮으신지? 23일이 일요일이죠? 네, 맞습니다. 일요일 날 괜찮아요. 일요일 날 괜찮습니다. 감사합니다. 아유, 저야말로 항상 영광입니다. 네. 소파 사운드 공연은 아티스트에게도 새로운 경험이자 기회입니다. 사실 요즘은 공연 자체가 너무나 많잖아요. 큰 공연장도 많고 어떻게 보면 솔직히 공연을 보러 가지 않아도 음악을 들을 수 있는 길들이 너무나 많은데 소파 사운드는 그 조그만한 공간에서 그 아티스트들과 같이 눈을 마주치면서 호흡하는 느낌? 그런 느낌을 강하게 주는 공연이기 때문에 한 번 왔던 분들은 꼭 다시 한번 찾아오는 것 같아요. 네. 그게 가장 큰 매력이 아닐까. 며칠 후 명수 씨가 영상팀 사무실을 찾았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아유, 잘 지내셨습니까? 아유. 소파 사운드 대구팀은 대구의 청년 문화 기획자들이 함께하고 있는데요. 각자의 특색을 담고 강점을 발휘한 덕에 대구만의 콘텐츠를 만들 수 있었죠. 그림자지네. 저거는 어이 안 되는 거죠. 네. 빛이 약간씩 머물. 이렇게 청년 문화 기획자들의 감각과 색을 담은 공연은 대구의 문화를 알리는 새로운 매개체가 됐습니다. 약간 무대 영상처럼. 제가 봤을 때 기획자라는 사람은 하나의 프로젝트를 할 때 다른 사람들과 서로 연결과 연결을 해서 서로 합쳐져서 이제 하나의 크고 작은 프로젝트들을 이뤄내거든요. 팀들을 만나고 그 팀들과 이제 대화를 하면서 이뤄내고 그게 최종 결과물로 나왔을 때 그때 느끼는 카타르시스가 계속 저를 붙잡아 두는 것 같고요. 그게 바로 문화 기획자로서의 매력인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피자다. 올해 첫 공연을 앞두고 대구팀이 한자리에 모였습니다. 조금 늦은 신년회를 하려는데요. 맛있는 음식과 함께 그간의 횃불을 풉니다. 하지만 문화기획자들 아니랄까봐 대화가 자연스럽게 문화로 이어지네요. 익살스러운 묘사도 그들만이 할 수 있는 일이죠. 문화기획자는 언제나 어디에도 존재한다. 흑등이처럼. 단지 이게 재밌다는 이유 또는 뭐 이걸 하면 같이 하면은 뭔가 같이 이렇게 있는 것만으로도 좋다라고 생각하는 뭐 그런 어떤 팀워크 같은 게 이제는 좀 형성이 된 것 같거든요. 그래서 그런 것만으로도 지금 뭐 2년 정도를 끌고 왔고 이 이후도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지만 최대한 갈 수 있는 데만큼 같이 갈 수 있으면 좋겠다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사실 오늘 모인 진짜 이유는 소파 사운드 대구팀의 프로필 촬영을 하기 위해서입니다. 올해 더 많은 도전을 다짐하며 남기는 그들의 초상인 셈이죠. 여기 오세요. 조금 더 이쪽으로 올게요. 오늘은 사진팀 주익 씨가 사진 작가입니다. 보면서 둘이 이렇게 마주보고 두 눈을 좀 마주쳐 볼게요.
두 거장의 만남 같아요. 거장. 여기 올까요? 늘 카메라와 무대 뒤에 있었기에 카메라 앞이 어색할 수밖에 없겠죠. 하지만 앞으로 생길 수많은 재미있는 일을 상상하며 웃다 보니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지고요. 덕분에 사진에도 이들의 자신감과 열정이 고스란히 묻어납니다. 약간 팔짝이는 뭐지? 괜찮다. 주머니 손 넣는 건 좋아합니다. 하나, 둘. 오케이. 오케이. 그래도 얘 역할 하겠지. 서로 한번 보고 웃어볼까? 제가 지금 육아휴직 중이어가지고 거의 12월, 2월 공연 못했거든요. 네, 그래서 4개월 만에 나온 것 같아요. 소파사운즈의 예. 매력이요. 일단은 팀원들이 있고 새로운 관객을 매번 만나는 거에 대한 그런 설렘도 있고요. 공연의 매력도 이제 매번 다른 장르의 아티스트들과 함께 한다는 거에 또 큰 메리트를 갖고 있죠. 2020년도 저희 소파대구 첫 공연입니다. 소파대구 파이팅! 다음 날 소파사운즈 대구팀이 북성로로 향했습니다. 정말 어렵게 이제 요청드렸는데 네, 진짜 기적적으로 됐습니다. 네. 공연 장소를 직접 보고 현장을 정리하기 위해서 최종 답사를 나선 겁니다. 안녕하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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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준비 잘 하시고 필요한 네. 거 있으시면 말씀해 주세요. 네, 알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네. 사실 이곳이 공연장으로 선택된 건 이번 공연이 기존 공연과는 조금 다르기 때문입니다. 공연에 사용하던 음향 장비와 조명, 카메라를 최소한으로 줄인 언플러그드 공연인데요. 꾸미지 않고 담백하지만 대구의 특색을 담은 이곳이야말로 이번 공연의 제격이기 때문이죠. 언플러그드의 느낌을 살려주기 위해서 하는 거니까 이 정도면 충분한 거 같아요. 근데 어차피 얼굴이 이 조명핀을 굳이까지 안 해도 될 것 같다는 생각은 있어요. 그러면은 빛을 이렇게 지금 들어가는 게 필요한 거죠? 있잖아, 유튜브 방송할 때 쓰는 그 판 조명 있잖아. 그거를 차라리 약하게 들어서 하는 게 나을 그게 생각보다 괜찮더라고. 그 다음에 마무리 짓죠, 그러면. 그거랑 의자랑 의자 언제? 의자 어떻게? 아, 의자도 공연 장소를 보고 나니 그동안 상상만 해왔던 풍경이 선명해집니다. 정형화된 그런 공간이 아니라 좀 되게 구석구석에 있는 숨겨진 공간들에서 좀 예술적인 감성을 사람들에게 전달하고자 하는 또 소파 사운즈라고 하는 게 약간 그런 컨셉이기도 하고 그런 것들을 청년들이 주체적으로 찾고 발굴하고 기획하고 이렇게 한다는 것 자체가 되게 저는 좋은 대구가 아직 살아있구나라는 느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료가 좀 하나 필요하네요, 간단한. 네. 네. 혹시 저희가 지금 일단 예상한 건 한 15개 정도인데 네. 그 정도가 네. 가능할까요? 15개 정도는 네. 충분히 가능하고요. 아, 네. 감사합니다, 오늘 진짜. 네. 진짜 감사합니다. 그럼, 준비 잘 하시고요. 네. 파이팅! 네, 저희 가보겠습니다. 네. 네. 수고하십시오. 안녕히 가세요. 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안녕히 가세요. 그러나 지난 2월 18일 공연을 5일 앞두고 문제가 발생했습니다. 21명, 서울에서 한 명이 나왔다고 앞서 전해드렸는데요. 이 대구 경북 지역 21명 중에서 네, 코로나 19 확진 환자는 오늘 하루에만 53명이 추가되면서 숨졌으며 현재 원인을 조사 중이라고 밝혔습니다. 조사가 시작된 단계라고 판단했습니다. 김강림 중앙사고 코로나19가 대구에 확산되면서 공연에 차질이 생긴 겁니다. 이제 아무래도 이 상황이 좀 이렇게 심각한데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이걸 우리가 지금 강행을 하면 오히려 안 좋지 않나 생각이 들기도 하고 아티스트랑 나중에 다시 이렇게 다른 분들은요? 지금 대중교통만 타도 지금 아무도 없더라고요. 네. 그러니까 지금 길거리 거니는 것 자체가 공포인 이 상황 아래서 무리하게 공연을 할 이유가 전혀 없다. 그러면요 취소합시다. 네. 어쩔 수 없죠 뭐 상황이 이런데 관객과 아티스트의 안전을 위해 공들여 준비한 공연이지만 취소를 결정했습니다. 소파사운즈 대구 시티리더 김명수입니다. 아, 예, 디렉터님 안녕하세요. 네, 잘 지내시죠? 네. 네네. 아, 저희 좀 어려운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네.
아, 네. 네. 다른 게 아니라 저희 소파 대구 이제 23일에 하는 공연을 아무래도 더 이상 좀 진행하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네, 그것 때문에 아,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 코로나 때문인가요? 예, 네, 맞습니다. 지금 코로나가 굉장히 좀 심하게 퍼지다 보니까 아무래도 관객들이나 저희 아티스트분들이나 스태프분들 안전이나 이런 걱정도 되고 아... 어쩔 수 없죠. 너무 아쉽지만 네 저희가 조만간 소파 다시 시작할 때 또 연락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네 네, 알겠습니다. 네 하... 아, 진짜 아쉽네요. 서울까지 갔다 오고 그 다음에 직접 섭외도 하고 그 다음에 공연장도 진짜 좀 어렵게 이렇게 섭외도 하고 했었는데 갑자기 이렇게 돼버리니까 개인적으로 예, 좀 많이 아쉬운 것 같습니다. 예. 그래도 다시 이 자리에 무르지 않아 유난히 기대했던 공연이기에 아쉬움도 클 수밖에요. 그렇지만 새로운 도전을 위해서 아주 잠시 쉬어가기로 했습니다. 아티스트나 관객들한테 좋은 기억으로 남을 수 있는 그런 프로젝트들이 하나씩 만들어졌으면 좋겠어요. 대구에도 되게 이쁘고 좋은 공간들이 많거든요. 그래서 그런 공간들과 그런 뮤지션들을 알릴 수 있게끔 계속 하는 거 그리고 저희들 스스로도 이제 지치지 않고 계속 해나가는 것이 제일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재밌는 일에 대한 열정 하나로 시작해 대구의 새로운 공연 문화를 개척해 나가는 청년들. 더 신나고 특별한 공연을 펼칠 그들의 따뜻한 봄이 하루빨리 오길 기대합니다. 감사합니다.